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오늘은 설 끝나고 집에 많이 남는 이 떡국떡 있잖아요. 이걸 활용해서 기름떡국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는 쫑쫑 썰어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 건데 이제 끓는 물에 떡을 30초간 데쳐주시고 건져주세요. 떡은 기름에 볶아주시는데 너무 센 불에서 안 하고 처음에는 약한 불에서 해야 얘네들이 안 들러붙어요. 겉면이 노릇노릇해졌으면 아까 만들어준 양념장을 부어주시고 잘 볶아주세요. 근데 원래 백종원 아저씨는 원래 떡을 굽지 않고 바로 양념해서 볶았거든요. 근데 저는 겉에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먼저 이렇게 한번 굽고 양념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소스가 다 졸여지면 마지막에 아까 썰어놓은 파를 넣어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. 다 만들어봤는데 제가 기름떡볶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사실 그냥 레시피 보고 만든 건데 먹어봤어요. 뭐야?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고 근데 이게 처음 먹어보거든? 맛이 좀 아까 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이때까지 먹은 떡볶이하고 차원이 달라요. 제가 기름 떡볶이를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하고 와 진짜 냉장고에 있는 떡볶이 다 이걸로 먹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맛있게 만든 요리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